청주의 아파트 분양이 따르며 공급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견은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투기 세력이 몰려 수천만 원의 차액이 붙을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해 청약 1순위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문기관의 의뢰에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주택 보급률은 108%로 적정 수준보다 7%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규모 도시 가운데는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주택시장이 건전한 상황 속에서 출산율이 높은 상태에서 인구 전망이 밝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져도 아직은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 우려도 여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청주에 공급될 아파트는 9만에서 12만 가구가량. 같은 기간 주택 수요는 7만에서 11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소규모 주택 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또 다른 관건입니다. 중대형 위주가 아닌 소형 위주로 또 아파트 위주가 아닌 저층형 위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특히 한꺼번에 마녀 가구가 공급되는 올해와 동남지구에 3만 가구가 공급되는 2020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